좀 늦었네. 그 팬심 개봉은 조금 미루고 빼빼로부터 만들까? 오케이. 그렇다면 우선 재료 준비. 책상 준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몰랐는데 제가 새로 산 테이블, 네, 모션 데스크이고요. 이쪽이 맞아. 하고 빼빼로에 꼭 필요한 필수품 초코 데우는 기계, 그리고 재료들. 있고요. 제가 만들 것은 빼빼 케이크입니다. 빼빼 케이크. 어떻게 만드는 거지? 왜 여기 없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얘는 거 꽂는 데 없나? 선? 원래 모션 데스크에 이거 꽂는 데 있지 않아?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오오. 선 정리함은 있는데 왜 그건 없지? 얘들아, 이거 맞냐? 얘들아, 이거 왜 이러냐? 얘들아, 이상하다. 얘들아, 이거 왜 안 되냐? 원래 여기 선 꽂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상하네. 뭔가 선을 뽑아야 된다는데, 그러면은. 뽑을 선을 찾겠습니다. 자. 뭘 뽑을까요? 조명. 조명이고, 뭐지? 조명. 멀티탭 없나? 뒤에 건좀 멀리 뜬?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건 뭔 선이지? 본체 선인가? 얘들아,
그래도 조용선이네. 잠깐 멀티탭 찾아야 돼. 어디인지 몰라. 아, 내가 이거 옛날에 쓰던 멀티탭 다 버릴라 했거든. 핸들이 나가지고. 아 근데 이렇게 또 쓸 일이 생기네. 아 무섭지 않은데. 자 뽑습니다. 어. 선이야. 카메라 선이었어? 씨발. 다른 거 뽑습니다. 아, 이것도 카메라 선이야? 아우, 족같네. 얘네 복귀 안 해. 카메라야, 내 옆에 앉으면 어떡하니? 카메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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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열받네. 아 뭐야 쟤 왜 이러는 거야. 잠시만. 떨어지기가 지났어? 벌써? 아니잖아. 아, 왜 안 켜지냐, 이 케미? 하, 진짜 죽고 싶다. 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 왜 모션 데스크에 왜 멀티탭이 없는 거야? 왜? 다시 꽂았는데 근데
유캠이 아예 안 켜지네. 아예 먹통이네. 왜 이러지? 아 진짜. 기다려봐.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는 거지? 왜 이러지? 왜 이러는 걸까? 왜지? 왜일까? 왜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오는 걸까? 유캠, 유캠. 유캠이 켜지고 원래 유캠 안에서 그 켜지는 건데 지금 유캠이 아예 켜지질 않아. 감사합니다, 외국 형님. 다음에 이걸 켜? 얘는 켜지나? 어 켜진다. 나 켜져 있네. 후딱 해보자. 마우스 패드가 없어서 그렇구나. 오케이. 오늘은 길다. 수련수련은 다 마칠 수 있다.
하하하. 마우스패드 없나 남는 거? 마우스패드. 아니 무슨 책상이 마우스패드 없으면 움직여지지가 않는 책상이 어딨냐? 아 개불편해. 네 오늘은 빼빼로 된 그냥 빼빼로를 만들어 볼 거고요. 마우스가 안 움직여. 이 책상에선 잘 움직여지거든? 여기선 잘 되는데. 오늘 하루 나의 마우스 패드가 되어줄 마우스 패드 없니? 바닥 때문에 그렇다고? 왜 수평이 아니라서 그런가? 마우스패드 있어. 못 찾아서 그렇지. 나 이거 마우스패드 아니냐? 이거 마우스패드로 쓸 수 있는 거지? 어 됐다. 마우스 고쳤고 이제 녹이고 그 다음에 빼빼로를 붓고 접함대가 필요한 게 접시? 아 근데 이거 왜 만드는 방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 빼빼 케이크 만드는 법.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 봤는데. 여기 있다. 어떻게 만드는 거야? 핑거스틱에 초콜릿 묻히기. 아 우선 여기에다가 초콜릿을 묻혀야 되네. 옷이 뜯는 곳이 없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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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지?
아니 근데 뜯는 곳이 없으면 어떻게 뜯으라고. 가위도 없고. 아, 나 가위 아직 못 찾았는데 이 집에서. 아, 다 녹았다. 가위랑 필요한 게 물이랑 가위랑 물. 너무 바쁠 때 빼빼로 데이어가지고. 아, 물, 물, 가위, 물, 가위. 여기 있고. 가위는 어디 있을까? 나도 정신 없어. 진짜 죽겠네. 아까 분명 그걸로 뭔가를 뜯었는데. 아, 여기 있다. 찾았다. 뼈를 매 만들었는데 머리가 유독 힘드네요. 네, 머리가 유독 바쁘고 시기가 좀. 초점이 잘 맞아요? 잘 안 맞죠? 제가 좀 흐리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오케이. 오늘은 핑거스틱을 우선 굳혀볼 거예요. 얘를 뭐 보이세요? 이거? 얘를 굳힌 다음에 파이에 붙이라는데 전 15인분 만듭니다. 내년부터는 한 개씩만 만들어야겠다. 귀찮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근데 이쁘게 굳을까? 그래? 어차피 근데 얘를 파이에 붙이는 거라서 무엇을 연성하고 계십니까? 베인컨스님 2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한쪽에다가는 짤을 조금 넣어볼게요. 사이즈 나 어딨지? 어이? 없다. 진짜 없네.
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저도 맨날 매해 그냥 빼빼로처럼 생긴 빼빼로들만 만들다가 빼빼로 안 같이 생긴 빼빼로 처음 만드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잘 걱정돼요 사실 제가. 네. 혹시 그 전공하신 분들, 제빵 전공하신 분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나요? 일단 한 개라도 모양을 좀 완성해보고 각을 좀 잡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짤주머니가 녹는다고? 아 그래? 안 돼? 에? 안 되는 게 어딨어? 나 당연히 초코펜으로 나왔을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무식했다. 드하. 맛있겠는데? 순조로워. 얘만 녹으면 좋겠는데 왜 안 녹지? 초콜릿으로 붙이는 거야 빵에. 굳어서 접시에서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과연 떨어질까요? 접시에 오일을 발라? 그런 기능이 있어? 아니 떨어지긴 떨어지네. 떨어진다. 이제 위에 그걸 해줘야 되는데. 대에 아무것도 안 부러진 빼빼로를 주게 되는 건가? 내가 만든 쿠키 너를 위해 구웠지. 내가 만든 쿠키 손보다는 껌이지. 널 초코칩으로 버리게 만들고 싶어.
숨기고 있지만 난 더 보고 싶어. If you want it, if you get it, if you want it, 네 목소리를 다 들려줘. 또 자, 우선 해보자. 어떻게? 초콜릿이 안 녹아? 여기 다 먹을 수 있겠어? 어, 놓고 있다. 흘리는 바이어. 자, 되긴 된다. 난 진짜 그 초등학생 때부터 항상 꼭 빼빼로를 만들었거든. 사실 성인이 돼서까지 만들고 있을 줄은 몰랐어. 어? 갑자기 꺼졌다. 누구 줬냐고? 그냥 매년 다른 사람한테 줬지. 무섭다 너의. 왜 집착하는 남자친구 같이 굴어? 무서워. 군대에서 먹던 꼬부리 머스터스 비닐체로 녹인 초코 과연 어느 쪽 환경 호르몬이? 허허 덜덜. 만드는 게 재밌잖아. 이번엔 빼빼로는 내 존잘님한테 드려야지. 드디어 실물로 뵙는. 야, 초점 그치? 초점 에바지. 에바라니까 초점. 억지로 이걸 보고 있었어? 얘 잡혔죠? 그쵸. 불편하면 말을 해야지. 그래. 하하. 그래요?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아니 초콜릿에 한 초콜릿에 그 되게 많이 나와서 빼빼로가 이 정도면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는데? 그치? 빰빰빰빰빰빰빰. 지금 몇 개를 만들고 있는 거야? 얘 한 100개 있어. 얘만 빨리 녹으면 이제 다 되는데. 왜 안 녹아? 니키 콜라보 카페 행사 간다고 했던 거 같은데 혹시 강남역 쪽에서 하는 거긴가요? 정확히는 강남 CGV. 강남 CGV 아니야. 카페 알베르라고 있어. 너무 잔잔한데? 구금이? 흘려놀리는 게 많아가지고 숟가락으로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지도 댄스 틀죠. 명곡 좀 틀어볼까? 아, 뭐 들을까? 동물의 숲 BGM. 미소의 세상. 마크로스 프론티어? 이거 괜찮다. 니라메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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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메
그래.
何も어릴 때는 어떻게 이걸 재밌게 했는지 모르겠네. 되게 반복작업이지. 어? 블랑카 미치대. 지금도 열정이 있어. 나 오늘 열정 빼면 시체인데? 아닌가? 저 녀석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날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원래 짝사랑에 미친 소녀가 아니었다고. 그냥 재밌잖아, 만드는 게. 덜덜. 좀더 재밌어. 단지 좀 지루할 뿐이지. 오픈 란타. 영도 틀어달라 이 말이야. 나 영도를 안 켰어? 영도는 켜져 있는데. 뭔 도키도키한 감정이 없어. 뭐, 내가 뭔 청혼할 때 빼빼로 만들었고 지금은 청혼을 안 했어. 뭐 도키도키 안 하면. 아니 들 왜 이렇게 흑화할 꽃덕지를 자꾸 말하는 거야. 이 미친놈들 개빡치네. 아니 어떻게 아무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흑화를 할.. 아 뭐야 누구세요? 엄마? 부들한테 줘야지. 아들 정도를 모르고 씨 나대네. 왜 이렇게 나대지? 빡치네. 예민한 거네.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말 걸는 건 좋지. 왜냐면 심심하니까 빼빼로 만드는 과정이. 근데 뭐 매년 빼빼로 만들었어요 이랬는데 뭐 그때는 좋아했던 사람이 있고 지금은 없으셨나 보네요. 뭐 이 지랄하니까 빡치지. 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대체. 안 그래? 안 그래? 아니 나 편의점 간지도 오래됐어. 편의점 가보고 싶다. 나도 빼빼로 사고 싶다. 화이트 초콜릿이에요. 아 저는 근데 하루 종일 굽긴 했어.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찌꺼웠던 것도 사실이야. 내가 빡칠만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런 거 치고도 채팅이 열받았다. 잘 될 수 있을까? 걱정이네. 빨리 한 개 정도 완성을 시켜보고 싶은데 언제 완성을 할 수 있을까? 녹았나? 이젠 널 써도 되는 거냐? 아직인가? 너무 싫어. 당신은 가만히 웃고만 있어도 당당하고 귀여운 느낌에 있기가 있지. 너무 싫어. 나 미니 빼빼로 만들어본 적이 없어서 뭔가 신기하다 느낌이.
맨날 긴 것만 만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슈퍼그래드예요. 포장해야지. 내가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아마 없을 것 같아. 미니가 몇 개 있고 큰 게 줄였을 걸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해. 한없이 부럽게만 느껴진 당신이. 몰라. 근데 사실 작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어, 됐다. 짜볼게. 아, 내일 오시면 네, 드립니다. 괜찮지? 빨리 딸기를 만들어야지. 완성을 하나 할 텐데. 트야. 옆구리에 방지턱 뭐. 찌릿. 평화롭다. 평화로운 금요일이야. 다들 불금은 잘 보내고 계세요? 이 노래는 슈퍼걸즈의 끌어안고 싶어입니다. 네. 자. 아, 나 근데 그 뭐야? 아, 뭐 듣지? 노래 모음 없나? 금요일 뭐 없어. 저도요. 저도요.
걸그룹 노래 모음 기억해요. 노래 들으세요. 이 노래를 들어요. 내 마음 들어요. 나 검색을 못해. 수련 방송 보면 이게 불금이지. 감사합니다. 좋네요 그거. 내 마음 못 들어 못 들어. 아니 나한테 신청곡을 그렇게 신청하면 안 돼. 키보드는 저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노래 들어. 나 지금 유튜브에서 내가 검색도 못하고 지금 관련 영상이 있는 것만 틀고 있어. 응. 영도 보내. 영도 영도는 열려있다. 키보드 진짜 한 10m 앞에 있어. 아 근데 진짜 듣고 싶은 노래를 들으려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평화로운 때때로 방송? 어? 이때다. 에이 아니죠. 날이면 날마다 열리는 영상 도네이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쌉니다 싸요. 그러는 시들들 만날 수 없겠죠. 대부호집 아니야. 그냥 옛날 집이야. 옛날 집 노부부가 사는 집이었다니까. 그분들은 뭐 또 다른 집이 있대. 좋은 데로 가셨어. 이 집은 좀 넓긴 해. 전 집보다. 근데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야. 화장실에 물도 잘 안 내려가. 노부부가 아, 좋은 곳으로 가자. 뭔 개소리야 그게. 처음 들어오셨을 때는 신혼이었을 수도. 아니 아닌데 그런 연배가 아니셨는데. 만족할라나? 야 이거 뭐야? 내 새로 산 마우스패드에 초콜릿이. 아 오늘 고맙습니다. 아싸. 요즘 볼만한 게 없어? 아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유튜브? 볼 거 많은데. JMC 봐 재밌어. 아영도 고맙습니다. 외로운 별들의 노래. 이렇게 노래가 작지? 한국 노래네? 나 이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우타이트 그런 분들이셔? 아 이게 라스트 오리진 노래야? 아 용도를 본 적이 있다. 라스트 오리진도 재밌어? 트하 트하.
내가 봤었던 그 게임은 훨씬 더 약간 야했었던 것 같은데 이건 그렇게 야진 않네. 되게 거유누나들이 많았던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지 맞지. 아니 가슴이 거유가 아니라 거의 포규야. 어 그 정도였어. 아 구글 버전은 아니야 해? 아따 내 알고리즘도 아 너무 옛날 노래인데? 아우 짜르님 안녕. 내일 보자 내일 보자. 대박 대박. 별리 몇 시에 몇 시야?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자? 11시 반밖에 안 됐는데. 별일 아니라 생각했어. 갤럭시 좋아. 갤럭시로 와. 당신은 모두 알고 있는데 기다린데. 동생 것도 방송 보나요? 안 봐. 아, 근데 관심도 없어. 나도 잘 모르겠어. 연락 안 해서. 투사는 시나몬롤이긴 하던데. 그냥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응. 제가 요즘 듣는 노래인데 어때요? 투투의 바람난 여자라고. 야 이거 야 근데 이 빼빼로 만들면서 니켓 좀 하고 있을까? 내일 어차피 그 가서 해야 되는데 옆에 켜놓고 할까? 자동전도 켜고. 괜찮은 생각 아니야? 어 자동전도 켜놓고 막힐 때 랩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 그렇게 하자. 너무 지금 건조하니까 이 분위기가. 아 용도 감사합니다. Say so 제피니스 버전. 이게 제피니스 버전이 있다고? 어 좋다 좋다. 짝짝 짝짝. 이거 원래 유명한 노래 팝송. 나도 못 따라 부르겠어. 원곡이 누구더라? 요즘 핫하신 그분이 부른 노래인데. 아 도다케씨 맞아. 박스 좀 만들어 볼까? 자, 박스는 이렇게 여기 뜯는 건가? 아 이게 안으로 이렇게 넣는 거구나. 랄랄랄랄라. 저거 원래 원래 미국 노래일 걸? 저 버전만 일본 버전인 걸 걸? 자. 아, 왜 이 제작법을 같이 안 넣어준 거야? 분하다. 제작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봐야 된다니.
진짜 너무하지? 너무하지 않아? 한두 시간이면 만든데 너무 어려운데요. 박스 어떻게 만들어? 안으로 넣는 거야? 밖으로 빼는 거 넣는 건가? 안으로? 야, 진짜 1인분이 1, 2시간이면은 얘들아, 이거 뭐 밖으로 빼는 거일 것 같아? 안으로 넣는 것 같아? 빼는 거겠지? 빼야지 고정이 되겠지? 뺀 다음에 좀 떼고. 저도 몰래 탈출각 잡으면서 조공품 포장 중인데 잡히진 않겠죠? 헉! 기대. 어떻게 그런 말을. 아니, 나의 감성이 담긴 이 박스 어떻게 그 치킨 박스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9금? 야, 잠깐, 이거 19금이야? 뭐 안 나오는데? 이런 가사였어?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있어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 별로 아니야. 근데 그거 뭐 WF 뭐 그거에 비하면 저작권은 팝송만 있는 것도 아닌데. 노래 좋아요. 아니, 뭐 일본어로 부르면 저작권이 있고 없고 영어로 부르면 저작권이 있고 뭐 그런 뭐 그게 말인데?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뭐 다른 정도도 다 보면서 왜 팝송은 뭐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게 뭔? 아무튼 야한 거 나올 줄 알고 쫄았는지 아니니까 다행이다. 자, 고맙습니다. 영역 감사해요. 고맙습니다요. 잠이 부족한 대학원생. 왜 보고서 논문은 끝이 없는 걸까요? 어째서? 나 남동생인데? 잠이 부족한 대학원생? 신키야, 레일라? 레일라. 별이 가고. 오호. 방해하지 마세요. 이쁘다. 별이여, 감기 마셔서. 어? 여긴 어쩐 일이야? 나? 난 당연히 몽유중이지. 몽유중? 그런 단어가 있어? 자, 원신 부스 옆에 저희 부스 있는데 저희 부스도 많이 놀러오세요. 주롱게임즈 많이 놀러오세요. 자, 원신세계관엔 대학원생도 있고
없는 직업이 없구만. 야, 감사합니다. 뭐지? 이 삐뽀삐뽀 소리는? 누가 다쳤나봐. 자, 노래도 하나 들겠습니다. 또 저의 그 연고리즘에 있는 노래 중 하나인 사이코 들려드립니다. 널 어쩌면 좋을까. 아!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어, 어떻게 이거 쓰레기통 때문에. 아 순이, 아 손이, 나 단 거 안 좋아해. 어떻게 먹어 이거를. 아 내 집들이 오실 분 그 물티슈 좀 사주세요. 물티슈가 없어요 집에. 원래도 없었는데 이사하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왜 왜? 맞아 사이코 사이코. 왜 저렇게 된 걸 투수들이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뭐야 너 먹어? 너 빼빼로 받아? 너 안 받, 안 받는 거 아니야? 자기가 먹는 거 아니라고. 어. 원래 이랬어 예. 어떻게 놀랄까. 집들이 하면 1700명 들어갈 수 있나요? 17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은. 아, 나도 친구하고 싶네. 뭐가 있을까. 너희도 근데 1700명이 다 진짜 리얼 사람이야? 몇 명은 공기고 몇 명은 뭐 유령인 거 아니야? 어, 몇 명은 뭐 그 뭐 뭐 이승에 남아있는 원혼 뭐 이런 거고, 몇 명은 뭐 잘 만들어진 AI 보시고 뭐 그런, 원래 몇 명은 이루다고 뭐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사람 맞아? 이들이 사람이라는 걸 좀 증명 좀 해. 선생님 방송 시간 외에는 뭐 하시나요? 요즘 영화 하나 보고 있는데, 뭔 영화 보냐면은 어제까지는 세븐틴 어게인이라는 그 하이틴 영화를 봤고요, 어제밤부터 오늘까지는 고양이를 찾아드립니다 라는 영화를 봤는데, 되게 힙스터 한국 영화예요. 여자 주인공이 배두나 씨가 나오는데 예쁘더라고.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메카 수련 개발해달라고. 아오 나도 메카 수련하게. 아하 감사합니다. 어 드디어 막대 스틱 하나를 다 썼다. 이티 프레스터가 또 나와? 대박 너무 좋네. 나 편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두 번 나눠서 쓸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뒤집어 놓으라고? 이거 굳지 않나?
씨발. 왜 말 안 줬어? 말 해주지. 말 안 줬어. 몰랐어 했는지. 아 그래? 이렇게 붙이는 건가? 이렇게 붙이는 건가? 이렇게 했지? 아, 어렵다. 주머니 윗부분 꽈배기처럼 틀면서 막아야 하세요. 오케이. 왜 안 말라? 말라라 좀. 아씨.
야, 나 이거 먹 먹을 수 있겠어? 바닥에 놔두고 하라고? 넣을 데가 없는데? 아! 나 접시 좀 가져올게. 아, 어려워. 물티슈 물티슈 초코는 얼음주머니 되면 금방금방 굳어요. 아유 어렵다. 입이? 왜 입이 왜 뭐 묻었어? 아 좀 묻었네. 야 너무 내 실력이 안 맞는 거를. 가져왔나? 아니 쉽다 했는데 나한테 이 레시피. 요 캠들이 안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였나? 아, 내 머리카락. 밤은 러버 언제나 둘이 함께. 얘들아 옆으로 붙이는 게 나은 것 같아. 저 눕혀서 붙이는 것보다 인정? 이 위에는 따로 뭘 채워야 돼. 하고 됐다. 초코파이 파괴되는 중. 초코랑 파이랑 떨어지는 중. 안에 초코로 채우자. 붙어 붙으란 말이야. 붙어 붙어. 나 이거 님들 받았는데 다 부서져 있으면 진짜 눈물 나겠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좋아. 다음에 위에 초코 붓고 물 뿌리는 건가? 2023년 베베로데이 먹이방인가요? 왜 눌려?
없어 이거. 생일? 야 누가 생일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바로님, 아 축하드려요. 잠만요. 이거 좀 야, 많이 안 하긴 하고 뿌리겠습니다. Baby. 축하드립니다 생일. 입술에 초코 묻었다 해. 그렇구나. 언제 묻었지? 야 사실 뭐야 포인트야? 이쪽에? 야 뭐야? 아유 파루님 원하는 거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뭐야? 이 뭐야? 왕눈에 뭐야? 아싸. 감사합니다. 생일 노래 야무지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야 땅에 넣으니까 부서지는데? 놓지 말아야겠다. 감사합니다. 파루님 감사합니다. 그 단풍 넣고 이렇게 첫 번째 빼빼 케이크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봐보실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도 장식이 툭 들어갑니다. 네. 얘도 초코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바로님.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빼빼로 다 만들고 부르면 저 패시일 건가요? 님 몇 시에 주무실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연주까지 하고 노래까지 부를 순 없을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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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가신 거 아니야, 지금? 아,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 한 시간 동안 하나만 들었다고?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뭐 다음 것들은 뭐 쉬워. 많잖아, 지금 여기 있는 것들. 내일 아침 일어나면 포장하고 계실 듯. 아, 씨발. 헐, 진짜 끔찍해. 헐, 말도 안 돼. 얘들아, 너희 그냥 이거 막대 하나씩 먹어라. 안 되겠다. 빼빼 케이크는 추첨을 통해서 한 명만 줄게. 솔직히, 뭐 중요한 게 뭐 그게 아니잖아? 중요한 게 뭐 수련이가 만들어준 빼빼를 먹는다인 거지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아니야? 뭘 먹는지가 중요해? 아, 난 근데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 26살인가 봐. 이렇게 힘들지? 나 작년에 이렇게 힘들었나? 야, 나 원래 이렇게 힘들어 있었어? 아, 이게 그냥 만들기 어려운 거라 그런 거야? 아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리더. 아, 나는 근데 이거를 뭔가 배부를 것 같은 뭔가 좀 특별한 걸 주고 싶어서. 왜냐면 맨날 똑같은 거 하니까. 하,
아니 이 레시피는 짤배로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는. 왜냐면 이거 세트야, 세트. 초코파이를 두 개로 하는 건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이게 뭔가 더 안전할 듯. 하지만 들어있는 건 초코파이가 계란 두 개씩밖에 없어. 지금 몇 시야? 12시 6분. 배민마트로 다 닫았겠다. 됐다. 집 닫았나? 아 12시까지인데 12시 6분이야. 아, 진짜. 존나 빡치네 진짜. 요기요 배달도 혹시 닫았어? 그냥 원래 레시피로 먹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야. 편점 멀어. 초코파이. 변수긴 해서 어쩔 수 없다. 아 동생 부르고 싶은데 올지 모르겠네. 그 자식 요즘 얼굴 안 보이던데. 아 이런 인싸 노래 말고 조금 좀 딥한 노래 없나? 야 여기서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어. 한 노래. 그래 이런 거 좋다. 하나테. 근데 이거 치우는 것도 일이겠다. 엄마! 엄마 정수 좀 해줘. 엄마 밥 달지. 굳었나 그새? 왜 안 나오지? 이러다 팍 나올 것 같아. 나온다. 얘들아 받으면 기쁘겠지? 기쁠 것 같지? 그래. 보면 됐어. 애들이 기뻐한다면 비록 바닥에 떨어진 가드로 만드는 거라도. 뭐 해줄 거지? 다음 초코파이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와 줄줄 쿠른다. 자 흰색.
난 딸기색. 그다음 흰색. 여러분 이쁘다고 해주니까 다행이네요. 예술의 전당? 그 정도야? 오반데? 손맛이 많이 나서 좀 더 비싸게 팔아도 되겠는가? 으아! 개참사. 팬 서비스였습니다. 예. 꿈이 아니야. 모두가 보고 있어. 자. 아, 집단 노래 나오네. 내구성이 좋다. 짧으니까 님들 집에 갈 때까지 안 부서져야 하는데. 과연 하루님 혹시 노래 안 불러줘서 섭섭해서 나간 거 아니죠? 딴 방 간 거 아니지? 있어 여기? 하루짱! 젠장! 아씨! 아령 코리아는 왜 내 노래 생일 축하 안 해주는 거냐고. 축하한다. 아, 다메 다메. 보고 있어요. 천천히 불러주세요. 오케이. 충성. 야, 빨리 될 수 있다. 아, 흰색. 에바잖아. 아, 나에게 더 이상 머리를 쓰게 하지 말아줘. 올 사람들 잔인해서 귓속말로 말해. 나 머리 못 써. 이미 과부하해. 저 머리 터짐. 야련 부려는 이 민곡은 뭔가요? 기내는 같네. 알잖아. 스노발레이션입니다. 스노발레 누가 몰라. 트위치 보는 사람 다 알아야지. 여기에다가 얘들아 혹시 환불아 아니야 지방 중이라 이제 자러 가야 하는데 깊은 말 남기면 됨. 긴 말 기억해. 이거 환불하고 너희가 이거 14조각으로 나눠서 먹으면 안 되냐? 나 너무 힘든데? 아 진짜 개 진짜 개고바임.
맞아, 장난 같지. 진심이야. 아,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출연할래? 누가 이렇게 만들기 힘든 빼빼로를 만든다고 한 거지? 정답은 수련이었습니다. 으아. 수련. 과거로 돌아가. 그 선택을 고쳐. 수련. 몇 시야? 12시 16분. 지금까지 완성한 거 단 두 개? 하. 얼음 같은 눈동자 메마른 표정 야윈 그 모습에 왠지 눈물이 나. 한 명 물방하고 나머지는 스틱 한 개씩 줘요. 진짜 그러면 안 돼? 이제 흑화할 거야? 아 진짜 정상 참작 해줘라. 어 그럴 수 있잖아. 진짜 싫은가 보네 애들. 알겠어 알겠어. 아니 12시밖에 안 됐어. 만든 지 1시간밖에 안 됐어. 아, 일단 봐봐. 이렇게 두 개. 보여? 안 부서지고 갈 수 있을려나? 여름용 커튼 떼고 겨울용 달면서 여름용 커튼 뜯어줘. 대충 걸친 부평 미시룩 입으면 내가 미친다 했지. 이놈 아저씨. 야 이거 어떻게 가다가 안 부서질 수가 있냐? 근데 가다가 존나 부서질 것 같이 생겼는데? 어 한 명에 두 개. 아 근데 집에 뽁뽁이 있어요. 뽁뽁이를 좀 싸면 되겠지. 한 개. 뽁뽁이 존나 샀어. 저 안에다 뽁뽁이 존나 채울게. 그러게. 아 근데 빼빼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좀 더 빨라졌어. 아니 이게 안 편한 옷이 아니야. 편해 충분히.
어디 갔지? 과자가? 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올해부터 빼빼로 안 합니다라고 해도 섭섭하지 않을 거지? 괜찮지? 크리스마스에는 뭐 김장해야지 뭐 달리 할 게 있나? 갑니다! 나 어차피 내일은 6시까지야. 일찍 가는 게 아니라서 괜찮아. 행사? 뭘 하긴 하겠지. 어떻게 할지도 고민 중이야. 아 그냥 막대 빼빼로 할걸. 아 씨발. 아 존나 어렵다. 야 인자 한 개씩 먹으면 안 되냐? 그러게. 아 생각보다 크고 생각보다 어렵다. 아니 근데 괜찮아. 속도 붙으면 괜찮을 거야. 아마 그럴걸? 오타쿠는 다 아는 애니 음악? 코파이보다 큰 그릇? 머그컵? 이거 오타쿠는 다 아는 노래인가? 슈가슨과 비터스텔인가? 맞구나. 주름주름 64세 이제 곧 있으면 빼빼로 다 만들 것 같아요. 욕심부렸어. 내가 이 바쁜 스케줄에서 빼빼로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욕심부리다가 인생에 X대 본 적이 없어서. 나 근데 이제 그렇게 어리지 않은가 봐. 옛날에는 밤샘에도 괜찮았었거든. 또 바빠도 내나라가는 물결 누를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아, 막 큰일 당기려고 다 출연할래? 내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빌리다던 빼빼로는 아직 인가요? 이제 곧 사장할 시간이. 아, 씨. 아, 저 그렇게 될 것 같아.
택배로 공장 가동 중. 청소는 그냥 버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 쓰레기 버리는 날 아닌 날에 버리면 어떻게 돼? 잡혀가? 구속된다고? 정말? 경비실에 끌어와서 빼빼로 맞네. 나 근데 그 진짜 1년에 몇 번 안 되는 얼굴 헬쑥한 날이 뭐 다크서울 할 때, 초콜릿 만들 때 이럴 때 얼굴 좀 헬쑥해져. 진짜야 근데. 아, 밖에서 그래서 앉아서 게임하는 직업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깨달았어. 얘들아, 이제 방송을 게을리하지 않을게. 아, 씨. 힘드네. 어, 이거 왜 안 올라와? 뭐야, 뭐야. 너 왜 이래? 올라가면 편할 것 같은데? 방송 편해. 아! 칼 같네요. 여러분들은 원래 뭐였어요? 님들은 추수이기 이전에 뭐였을지 궁금하네. 여기서 뭐 하는 사람들이야 소원이. 이 생각보다 근데 그 그렇게 하면 이쁘게 안 나오는데. 투수이기 전에 뭐였냐는 게 궁금하다니까. 어, 쎄. 헐, 어쩐지. 헐. 어쩐지. 다들 어느 정도 과거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반만 담가지면 안 이뻐. 한 6분의 4는, 4분의 6? 뭔 소리지? 아, 60%는 담가도 이쁜데. 그러니까 뭐 하다가 나를 보게 되는 거냐고. 인지키 10만원 받을만 했다. 아, 7만원에서 이번 거. 아, 좀 기다려. 왜. 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아, 그냥 님들이 그냥 빼빼로 못 받는 게 싫어가지고 한 건데. 그냥 앞으로 못 받게 해야겠다. 힘들다. 아, 역시면 금요일 새벽 1시에 이 방송을 체크해주는 수수들의 새벽. 아우, 그래도 힘든 건 존나 힘드네. 아우, 힘드네. 나도 먹고 싶죠. 제가 이래요. 인격이 중요해요.
아직 13개 남았어요. 와, 다 해간다. 김밥을 잔뜩 싸주시던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드시는 방장 누나 유유. 그런가? 너무 오래 걸리면 그냥 내 거는 재료만 대충 비닐에 담아서 줄래? 존나 웃기다 씨. 아니야 아니야, 속도 붙으면 빨리 만들어. 밀키트로 달래. 아 존나 웃기네. 다 공평하게 줘야지. 그럼 안 되지. 아우 쎈, 왜 이래 갑자기. 왜 무너졌어 왜. 얘들아 괜찮니? 잠시만. 삶이 많이 힘드니? 아가들아, 아하. 아니야, 14개를 만든다고 했던 과거의 나를 패줘. 5개만 만들걸. 그래. 야 이거 보냈는데 나 코로나 걸려있으면 님들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상하니까 존나 아찔한데? 나 만약 걸려도 오늘 걸린 거 아니라고 할게. 병가 이러고 있다. 너희 아프면 안 돼. 이 초코가 밑에 가야 되는 건가? 어쩐지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건가? 막대 부분이 밑이 아니라? 인터넷에 뉴스? 그것만은. 제발 그만 뜨게 해주세요. 모션 데스크가 모션 데스크인데 모션이 아니에요.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와 이것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 초코면 이렇게 끝나시게 붙일 텐데 안 붙어가지고. 아 모션 데스크가 뭐 존나 아프네 이거. 너 무슨 연습하는 거 진정해라. 문제됐어. 아 뭐야 무슨 소리가. 이거 너 고마워. 안타나고. 아 감사합니다. 이라글세님 아 감사해요. 할리기 구독권 10장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어 보이나요? 아, 이 따뜻한 집에서 이 돌려 나오는 집에서 이렇게 예 단순 노동하는데 채팅처럼 시청자들도 있고 그게 행복하다고 느껴야 하는데 이제 마티아 갔나봐. 오늘 레고 만들기 했다는데 너무 어려운 걸 골랐어요 여러분. 26살 이전까지는 일정이 많아도 괜찮았었다는 거 같아. 아, 이제는 못하겠다. 뽀뽀로 만들기랑 숙제하기 중에 하나는 포기했어야 됐는데. 애들 울어. 고생 너무 감사합니다. 기력 좋아. 그건 아니지. 애초에 존나 어려운 걸 골라가지고. 끝나긴 어려웠을 때. 여러분도 건강하십시오. 아니 근데 앞니가 내 이빨 아닌 게 왜? 그런 사람 많잖아. 혹시 나만이야? 여기 다 네 이빨이야? 아니 신청한 게 미안해지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신청해준 게 이득. 좀 더 쉬운 걸로 고를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왜 자꾸 얘는 왜 이렇게 완성이 안 되지 모양이? 왜 자꾸 무너지지? 씨발. 왜 그러는데 왜? 야 불만 있어? 말해. 불만 있으면. 왜 이러는 거냐고. 아 고맙습니다. 럭키박스 감사합니다. 아 왜 초코파이 크기가 다 다른 거야? 라연 고려님 야발이 잘 지시네요. 야발 아저씨로 전직합니다.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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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왜 그러는 거지? 무슨 파티쉐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괴식을 곁들인. 아 진짜 나도 파티쉐가 된 기분이. 연고티? 나 그거 원래 언제 시리즈 시즌에 했었어? 내가 그 방송 주년에 했었는지 아니면은 연초에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시발거리면서 만드시는 모습이 진짜 현역 종사자 같으십니다.
내가 씨발 그렇게 많이 했나? 3초에 한 번씩 하시던데요. 아니, 저거 먹는 투수 당일 수치 높아져서 암살당하는 거 맞죠? 그렇죠? 개웃기네. 투수들한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전달이 되기라도 하면 좋겠다. 빠르게 붙인 다음 다 냉동고 넣어놓고 마지막에 초코를 한 번에 뿌리면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그래? 그러면은 정성이 느껴지지 않잖아. 대체 뭔 노래야? 뭔 노래 이렇게 환장할 것 같은 노래인 거야? 이따는 초코가 밑으로 가서 해봐야겠어. 너 천재냐? 오메스틱한 그녀. 하나 냈고 아 진짜 파티쉐 호소인이 되셨습니다 수령님. 고마워. 파티쉐 호소인 좋지. 나 킥박스 50초 남음. 아 씨바 지금 40초 남았다. 정답 4번. 정답 4번. 맞지? 와, 쎄. 아, 이게 맞네? 감사합니다. 피사님 고마워요. 여러분은 투수이기 전에 뭐였어요? 왜 다 말 안 해줘요? 아무리 그래도 야마 쓰려는 너무 포상입니다. 군인걸로 장난 부는 거 아니다. 군인? 그 전에는? 야 초코를 밑에 하니까 훨씬 낫다. 와 기가가스님 2000비트 고맙습니다. 로제이더 스마일. 땡큐. 아임 메이크 빼빼로 This is very difficult. 아다시 I'm 지금 상태 뭐라고 할까? C? 아임 이상해. 아무튼 이상한 상태야. 이거 뭐라고만 할까? 가슴 좀 생겼어. 쇼. 아임 스트레인지. 초코파이가 다 이렇게 일정하게 안 생겼어. 대부분 어렵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채팅을 쳐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는구만요. 아무튼 이노의 빼빼케이는 빼빼로가 초코가 밑으로 오는 게 맞았어요. 이게 훨씬 쉽네요. 누나 안 주무신? 벌써 그런 걸 물어볼 시간이야?
아 춥냐고? 아 일로 사무라이 핫도 띵곡이지. 어여도 띵곡이지. 지금 여캠이 몇 명이나 빼빼로를 만들고 있나요?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올해 수련수련 빼빼로만 먹는다 하시는 분만 손 올려주시고요.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 것도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올려주시고요. 아 어제 많이 하셨고 오늘은 잘 안 했어? 나도 한 발 늦어버렸구만. 아무것도 못 먹어? 어떻게 아무것도 못 먹어? 내가 말한 다른 사람 거는 뭐 다른 역캠 거를 먹느냐 이 말이지. 딱히 널 질투해서 하는 말은 아니니까. 응? 왜 이러지? 초코 상태가? 굉장히 맛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되네 지금. 이게 한 입에 먹을 수 있을까? 이빨 부러지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살면서 요리를 많이 하긴 했지만 님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 내 요리를. 어허 빼빼로 데이야. 아무튼 아 있다. 자 두명째 거 완성. 이쪽도 괜찮지? 초코가 밑에 있는 쪽도 한 개 줄래. 나눠 가져. 밀키트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존나 웃기네. 아 뭔 소리야. 친구 제수씨 과자 단내 쩔던 직업이라 마라 겁나 먹던데 이런 사장도 땡김. 아 근데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뭔가 먹고 싶지 않아.
아 잠깐만 한 명 불러야겠다 도와줄 사람. 옆에 박스라도 만들고 있거나 뭐 잡이라도 하면은 사람 없나? 쿠 자나? 여보세요? 뭐해? 어 나 그냥 누웠는데 왜? 혹시 빼빼로 만들 생각 없어? 뜬금없이 빼빼로? 응 갑자기? 어 벌써 다 끝났는데? 어 아직 안 끝났어. 빼빼로 데이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빼빼로.. 어 어제 아니야? 빼빼로 데이.. 아니야 아니야 한국은 빼빼로 데이 날짜 달라.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지? 아니 아니야 사기치는 거 아니야. 혹시 그 나 좀 도와주러 올 생각 없어? 언제 언제 내일? 지금 지금 지금? 응 지금? 지금 어. 방송하는 거 아니야? 맞아 방송한다고? 응. 저런 나 내일 아침에 아침부터 촬영했어. 하...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아니 지금 필요해서. 아 진짜? 응 저런 근데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돼. 괜찮아 어쩔 수 없지 고마워. 아 그래 그래 어 아 동생? 동생 이런 거 안 해줄 것 같은데 엄마? 엄마를 부르는 것도 그렇고. 아 뭐 약간 여자인데 이거 좀 빼빼로 안 만들고 있는 사람 애짱언니? 애짱언니 만들고 있지? 애짱언니 만들고 있어? 소코야 아 젠타님 레이드 고맙습니다. 아 젠타야 반가워. 빼빼로 다 만들었어? 제나 제나 아 젠다 어 뭐야 진짜 빼빼로 만들려고 온 거야? 아 진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 근데 젠타가 아니 근데 젠타 나보다 더 많이 만들 걸? 스포 젠타야 빼빼로 만들 생각 없니? 아이 뭐, 아, 젠타 혹시 빼빼로 만들기 좋아해? 혹시 이거 망가졌는데 근데 이거 가다가 이거 이제 집 가서 만들어야 돼. 아 그래 아 방송 안 하고 만들어. 아 근데 난 방송 안 하고 만든다고 더 빨리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근데 빼빼로 만든다는 애한테 또 시키긴 좀 그렇다 알지? 하... 누구 없나? 빼빼로 안 만든 사람. 아무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련수련이에요. 젠타가 아 뭐야 이거 왜 쏟아져. 젠타가 저한테 그걸 빌려줘가지고 카메라 빌려줘서 살았어요. 반가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이거보다 좀 더 이쁜데 오늘은 좀 마탱이가 좋아. 마탱이 밤탱이에요. 감사해요. 아무튼 호스팅 감사합니다. 젠하 젠바. 아 그렇다면은 도와줄 만한 사람을 생각해보자. 됐지 완성. 아어 다미? 다미가 누굴 도와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어 다미는 별론 것 같아. 별론 것 같고 여자 날 도와줄 만한 여자 논수 애짱언니 지금 하고 있지 않아?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도 부르기 좀 그런데. 아 진짜? 아 근데 뭔가 너무 미안한 뭔가 너무 죄송스러운 느낌이랄까? 아 쏘대잖아. 쏘도 안 올 것 같고. 아 연나비언니 연나비언니 영정이고. 아, 아. 아, 남동생 불러볼게. 어,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아, 초코 만들어. 야, 뭐해? 집이야? 야, 밖에 나와서 초콜릿 만들어. 뭐? 초콜릿 만들어, 초콜릿. 초콜릿 뭐라고? 초콜릿 만드는 거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 옆에서 얘 만들어주면 돼.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아, 뭘 잠을 자! 좀 더. 아, 일어나! 야, 지금, 하, 야, 야, 지금 12시 58분이야. 바깥에 이거 햇빛이 쨍쨍한데, 뭔 잠을 자. 야, 돈 줄게. 아, 근데 지금
택시 잡히지? 내가 너희 집 앞으로 택시 부를게. 일당 10만원. 3시 전에 끝나. 아니, 진짜 애반 것 같아. 나. 너무 졸려. 아, 끊을게. 파이팅. 아, 졸린가 봐. 아, 섭외가 되긴 하니까 안 될 것 같아. 팩트 이 시간에 몇 배로 만들었으면 한 개는 더 만들었다. 아, 이 말이 돼? 초콜릿을 넣는다. 다크 초콜릿을 짤 주문에 넣는다. 다크 초콜릿이 없다. 어, 나이. 와이? 왜 없노? 오잉? 대륙이 얼마나 들었어? 방송으로 메꿀 수 있음? 아니, 나는 근데 돈을 벌려고 만드는 건 아니라서. 그, 뭐야. 애들이 못 받아서. 못 받는 게 싫어서 만드는 건데 앞으로 받지 마. 그냥 난 못 산다. 야, 다크 초콜릿 없는데? 야, 사기 당했어 우리. 나도 데려가. 야, 내 방송 지금 보고 있는 역캠 한 명쯤 있지. 솔직히 말해. 야, 내가 주소 보낼게. 너희 남자잖아. 너 여자 아니잖아. 겨우디 누나! 괜찮다. 자고 있으려나? 뭐야 근데 걸렸어. 어, 깜짝이야. 가족이야, 친구들의 것도, 건나 복의 것도, 이츠모 다이지니 웃어 가라, 낙게테 쿠른다요. 남미모 나카타 소라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안 되겠다. 나도 방송하고 엄마랑 만들게. 너 방송하고 매니저 불러서 매니저랑 만들게. 네네.
근데 견유나 일찍 자지. 지금 시간에 주무시겠지. 부르면 좀 그렇지. 아 맞아 그렇긴 해. 나의 좁은 여푸 언니 볼까? 여푸 언니? 언니야 근데 그렇게 친하긴 한데 그렇게 친하지 않아가지고 뭔가 약간 시키가 좀 아 사촌! 술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괜찮은 생각이다 근데 불러볼게. 죽음에 술 먹는 사촌을 부른다라. 아 돕고 사는 거지. 뭐 못할 일 시키는 거 아니잖아. 아 오킹 오른쪽 대학교님 1개 구독 고맙습니다. 나도 얘 번호를 박스에 하나씩으로 바꾸는 건 어떤 나머지 공간은 스틱으로 채우고.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왜 안 받지? 아 근데 요민상은 별로 안 친해서 개웃기다. 야, 아니 내 사촌인데 번호 안 보지. 같이 촬영한 친구들? 뭐 말하는 거지? 착하게 살 걸. 눈쟁이 와서 빼빼로 만들고 청소도 하고 가라. 아 너무 웃겨. 눈쟁이님 진짜 뭔가 부르면은 약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오실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불쌍하잖아 눈쟁이. 이렇게 이런 시간이 아니다. 니케 니케 옆에 키자. 그리고 초대로 보내자. 오히려 약간 그러면 좀 더 정신이 집중될 수도 있어. 아 진짜? 야 바로 기읍 바로 고 고다 고.
아 근데 이거 확인해야 돼. 왜냐면 내가 내일 하는 행사가 니케 행사인데 게임 못하면 안 되니까. 어 걔 못하면 혼나니까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폰으로 하고 싶었는데 좀 짤짤한 시간에 하려고 계속 70%에서 켜지지가 않더라. 아 그 오류가 절대 안 고쳐져. 누가 나한테 니케 많이 해보셨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지? 아 많이 하긴 했는데. 뭐야 왜 목소리가 이렇게 우울해졌어? 자 뭐야 보상 받기. 땡큐 땡큐. 다음 미션에 다음 미션 3-11. 네 말씀해 주세요. 가 가. 저쪽으로 시작할게. 됐다. 나 가입 안 했어. 자 하나 했고 다음. 어 이거 뭐야? 지적지 육안으로 확인. 이런 애가 있었나? 어? 아닌가? 어디서 이런 애가 생겼지? 아? 아니 근데 이거 이 통에밖에 없는데? 이상한데? 또 하나밖에 없어. 어 이거 뭐야? 너 죽는다. 볼륨을 높여봐. 아니 아무리 금요일 새벽 1시로 해도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래서 내가 부르면? 야 진짜 뭐 하고 있는 거야. 완벽한 무대였어. 아닌가? 혹시 인성 고데기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아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나 수련수련인데라고 안 했어요. 그래도 사촌이니까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거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필수면은 하나에 3분씩. 아니 그게 말이 돼? 이틀이 진짜 맞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 용도가? 그냥 어디서 딸려온 쓰레기일 수도 있어. 사촌이 부르면 가. 그래도 부르면 가끔 가지. 사촌 동생에게 하. 내 성질 까먹었나 보네. 동생이 아니야 동갑이야 동갑. 내가 동갑인 사촌이 한 명 있거든. 나랑 좀 닮은 듯 다르게 생긴 그런 친구가 있어. 플라도 되는 거 아니야? 상황 정리. 다음 작전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뭔가 진짜 집중이 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해보렴. 특별히 저기 옵니다. 아! 떨어졌대.
조금만 빼뜨려 먹으면서 하세요. 그럴 순 없어. 먹고 싶은 마음이 뚝. 아우 다른다 달러. 몸줄줄이 뽑았어. 나이스. 토끼꾼 같이 가요. 내가 가져가준 승리에 마음껏 기뻐하려. 오케이 다음. 이거 뭐 전 자동 모드 없어? 미아라 이거 봐. 뭐야? 발자국이 끊어졌네. 윙? 우린 어떡해? 이상한 일이네. 복귀할까? 매 빠지는구나. 어? 미아라 저기 벽. 벽을 밟으면서 이동했나 봐. 벽면을 딛고 기동할 수 있다. 아오. 랩처가? 안 되잖아 그거. 기본적으로 서족 보행 아니었어? 정보 갱신이네. 토커티브는 벽을 타고 있는. 아오. 그리고 우리가 추적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아오. 지능이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럴리가. 랩처는 지능이 없어. 추적에 붙었을 때 따돌려라. 어떡하지? 그 정도 알고리즘이겠지. 미아라 상줘 상. 아 그렇네. 이번엔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네. 응. 그래 그럼 받아가. 상이 뭐야? 쟤도 애미야? 통각 센서를 끌게. 이게 뭐야? 뭐하는 거야? 꾸짖고 있는데요? 미아라 많이 아파? 응? 많이 아파. 아 잠깐. SM 플레이 중이야? 나 지금 머리가 좀 혼란스러운데. 나도.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 쪽으로. 예? 그런 쪽이 뭔가요? 허허. 그건... 미아라, 좀 더 아프게 해도 돼? 아니, 상은 여기까지. 너무 열중하면 안 돼. 알고 있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랑? 윤희, 더 열심히 할게. 말해보렴. 아우 자꾸 나오네. 특별히 움직여 교전에 돌입합니다. 아 자꾸 부서져 애들이. 집중 안 해서 그런가? 그러면 안 돼. 부수면 안 돼. 발자국이 다시 끊어졌어. 아이씨 오토로 안 해? 주위에 뭐 아무것도 없네. 벽을 타고 가진 않았을 것 같고. 그렇다는 말은. 어렵네. 저 강수터입니다. 인카운터. 뭐야? 왜 전기가 안 돼? 아, 니키 하면서 초콜릿 만들긴 좋은 생각이 아니었나봐. 좋은 생각인 줄 알았는데. 구독인가요? 구독 고맙습니다. 채널 갈래?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뭐 새로운 게 생겼어. 내가 만든 쿠키.
널 위해 구웠지. So good. 옆에서 누가 박스만 만들어도 좋겠다. 스킬. 부사자라! 오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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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다는 내게만의 쿠키 박스를 미리 다 만들어 놓으라고. 아유 부럽다. 선 매니저님을 1시에 부르는군. 수련 수련님 15만원 무과금이라는데 사실인가요? 15만원 무과금이 뭔 소리야. 나 과금했는데? 15만원짜리 함. 굿. 아 치킨집 할 때 개웃기다. 내가 치킨집에서 일할 때는 포장해 가는 사람들 많이 없었는데. 다 먹고 갔는데. 우리가 이거 특이했던 건가 봐. 양대마켓 1위에서 상품권 10개 줬어요. 아싸 개꿀. 이따 뽑아야지. 자. 어느 날 트위치에서 볼륨 엉덩이 본 사람들 다 영정 주면은 진짜 슬프겠다. 그러지 않겠지? 이렇게 정지 아니지? 내가 가져다 준 승리에 마음껏 기뻐하렴. 19금을 안 먹으면 좋겠는데 게임. 됐다. 말씀해 주세요. 저쪽으로요? I'm coming. 교전에 돌입합니다. 가자. 박스 만들자. 우린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인게임 중에 야수도 허용하는. 아니 그것도 하는 사람들 정지 먹지 않았어? 어. 볼륨을 높여봐. 그니까 그 게임 이름 뭐더라? 널 초코칩은 입맛 버리게 만들고 싶어. 트하 안녕하세요. 이기고 있지만 남도 보고 싶어. 유큐버니 유큐게리 유큐버니 네 목소리를 더 들려줘. 안 지켜야지. 어디 여기네. 쉽지 않네요. 항상 이거를 초콜릿을 만드는 게 그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전달해 주는 게 좀 어렵더라. 나 죽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피가 많아? 약수사. 졌다 졌다. 어떻게? 벌써 져? 아 내가 컨트롤 안 해서 그런가? 아 끄자. 일단 꺼. 포기. 자, 노래 듣기.
안돼 안돼 못해 못해. 나 3위 세 번째 사람 거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무사하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이 되네요. 이거를 15명한테 주려면 30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3명치밖에 못 만들어요. 개오바임 개오바. 아이 씨발. 아 왜 이렇게 왜 너까지 말 안 되는 거야. 됐다. 거주 몇 개 좀 뭉개졌다. 뭐야 이거 박스. 됐다. 자. 아 그럴까? 케이크 하나씩 줄까? 오케이 나를 쓸 하고 포장 좀 바꾸자. 사이즈 다시 사자. 이거 빼야지. 저기 몇 곱하기 몇 사이즈지? 누가 이걸 만든다는 생각을 한 거야 정말. 난가? 나겠지? 20 곱하기 5 20 곱하기 9 9 곱하기 9 10 곱하기 10 상자를 사면 되겠다. 10 곱하기 10 상자 곱하기 10 상자 로켓 배송으로 오는 거. 높이는 몇이어야 되지? 6.5cm. 6.5cm면 좀 낫나? 아 이게 말이네 진짜? 근데 우리? 노선 변경 중. 이게 말이 되냐고. 다 죽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런 상자가 있을까? 아 이게 말이 돼? 아 현타 온다 됐어. 근데 이거다 하는 상자가 없네. 저 박스에 덩그러니 한 개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 선물용 탭 박스. 10 곱하기 10 곱하기 7? 야 10 곱하기 10 곱하기 7이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아이
아니 이노키면 되는 거 아니야? 봐봐. 이거 7cm보다 작을 것 같은데. 어, 10 곱하기 10 곱하기 7이 나왔는데. 근데 어디로, 어디서 봤는지 까먹었어. 어디 갔노, 우리 때. 일요일에 온대. 아, 일단 한숨 돌려. 다시 만들어, 그리고. 자, 정신 차려. 다음 해야 될 건 뭐지? 아, 이 노래는 니가 정신이 더 나갈 것 같아. 아주 좋아하는 노래인데 약간 걸그룹 노래로 노선 좀 틀고 다음은 또 초코파이. 아... 인당 한 개씩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6개가 끝났으니까 열 9개만 더 만들면 된다. 오, 순조로워. 당연히 만들 수 있지, 그 정도는. 안 바래. 님들이 받고 실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네. 수련님 왜 한 개, 한 개죠? 두 개가 아니라. 수련님, 수련님. 미안. 이런 운. 아! 씨, 자꾸 내 피 같은 빼빼로가 부러지네. 아, 내 업장이 녹는다. 와. 슬슬 빼빼로도 다시 제조해야 된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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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리로 보내도 울면서 먹을 자신 있음. 울면서 먹으면 안 되지. 말이 돼? 어, 돈 낸 사람이 울면서 보내는 먹는 그런 뭐 좋은 게 아니야. 아, 씨! 딸기만 빼고 더 만들어야 된다. 집중! 방가죽 때는 다 죽여. 다 버려. 나 진짜 안 먹을려 했는데 너무 고파. 불쌍한가 봐, 다들. 원래 이렇게 호락호락한 애들이 아닌데 말이야. 걸 수도 있어. 아, 띵곡이다. 한 개 완성분, 한 개 비조리로 하면 어떡해. 존나 웃기네. 미안해 마. 그만 내 마음까지 벗은 건 아니야.
내 사랑이 이겨 아야 뭉쳐가 어디야 벼락차 어디야 벼락 찾을 거야 잠시야 아파도 그녀를 지켜라 어 지옥자 맞아 먹여서 자극자 자극자 웃기죠 아씨 잘려줘 잘려줘 이 머리부터 들은 다워도 못해 니 방에 너는 민속은 산소산소 예예 옛날 이해 눈썹으로 바람에 담다 신상해 너가 본다 난다 랩이 이런 뜻이다 너 어디야 디어라차 어디야 디어라 찾을 거야 그녀를 지켜라 나? 나 왜? 아파서 그런가? 나 안 아파 택배를 만들다가 니키 못 가는 거 아니야? 6시야 6시 아직 29시간 남았어 29시간은 아닌가? 몇 시간 남았지? 아, 너 개 많이 남았어 15시간 남았나? 아 저녁 6시야 17살이 시간 안에 남았어 감사한 일이지 어, 이렇게 카페 행사에 갈 수 있다는 거 때때로를 먹고 싶어하는 투서에 있다는 거 시벌 어려워 힘들어 뭐지? 몇 개 남았지? 몇 개 있지? 6개만 더 했으니까 9개? 9개 쉽다 쉬워 근데 내일 근데 받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상자가 바뀌어서 투 어 아 어 아 두어아우 아니야? 아니야 다 했어 캐치 캐치 할라 지켜봐봐 이거 안 줄래 너희는? 디스나이 녹은 초코 퍼먹으면 맛있겠다 맛없어 치즈풍주 주면 돼야 맛있지 예예 나 이거 재료 남을 것 같은데 문화하면 가져갈 수 없어 주민 남을 듯 상자 때문에 패키지로 산 건데 상자를 안 쓸 거면은 이렇게 돈 낭비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 진짜 뭐 어디 뭐 보육원 같은 데다가 뭐 기부하면 안 되나? 초콜릿 만들기 수업 하세요 이러면서 아 이것도 애들한테 넣어달라고 아 개웃기네 짬처리 디귿디 랜덤으로 한 명한테 줄게 가지는 건 못해 2,000원
혹시 매니저 초콜릿 안 만들어? 와, 아, 네, 니뉴. 나요 이러고 있니? 현실을 아직 부정하고 싶은 너무죠. 안녕하세요. 바로 해. 손바닥 아닌가? 어, 얘를 안 붙였네. 얘 붙였는데. 왜? 바빠주겠어 이지마. 오늘 안 심심하세요? 안 졸리세요? 졸리죠? 아홉 개만 남았습니다. 3분의 1에서 3분의 1. 야, 기왕 근데 반으로 줄인 거면은 초코파이를 두 층으로 쌓아서 하는 게 낫겠는데? 그치? 그냥 잡을 거 있는 게 훨씬 쉬울 듯. 광희똑조아님 천원 고맙습니다. 진짜지? 난 걔네들보다 더 대단해. 까불지 말지. 어, 좀 빨라진다. 아닌가? 아! 소녀시대 참 대단한 그룹이야. 이런 명곡도 남기고.
다음 거까지는 원래대로 만들게. 어딨어? 초코파이. 어? 여깄다. 근데 비슷한 애 아닌가? 안에서 약간 좀,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땡땡거리는, 아니, 이렇게 좀, 좀, 몰라, 비스트를 좋아하는 부류가 있었어. 여자애들 중에. 좀 띠꺼운 애들? 아,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좀, 뭐 좀 남다른 애들? 맞습니다. 아, 뭔 느낌인지 알지? 약간 샤이니는 좀, 좀 순딩한 애들이 좋아했고, 비스트는 좀 상대적으로 좀 잘 나온 애들이 좋아했고. 그 누구였지? 2PM. 2PM은 어떤 애들이 좋아했을까? 좋아하는 애들이 있었어, 아무튼. 하지만 내 친구들은 다 도망신기 팬이었다. 난 남자 아이돌에 관심이 있던 적이 엑소 전혀 없어. 그거는 왜 좋아하지? 이런 생각이. 초콜릿이 안 얼려 있으니까 훨씬 더 어렵고, 냉장고 넣고. 여러분들 다 인방 보던 사람들 아니에요? 아예 아니라고? 아 정말? 조금은 봤지 않았을까? 어허 그렇단 말이야? 감독인걸? 그럴 수 있지. 헐 그런 거야? 내가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버렸다니. 인생 바뀌지 않았어? 아. 생각보다 근데 세범님 방에서 용돈이 유입된 사람이 진짜 많다. 너무 감사한 일이야. 쇼! 덜덜 좋을텐데 좋을텐데 지스타 가서 인기가 없을까봐 너무 걱정이네. 내가 없는데 어떻게 김한이야. 난 항상 걱정한다고.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른다고? 제발 제발
제발 해줘. 맨날 그 말 해놓고 막상 당일 되면 사람 미어 터져. 아닌데 안 미어 터질 일 잘 못 봤거든. 영구 틀어줘. 오케이. 올해 숙성시키긴 했어. 이건가? 누군가가 내 계획을 너희한테 유출했는데 너희는 도망치지도 않았군. 그럼 솜씨를 구경해볼까? 어이가 없다 진짜 내가. 안 어울리는데? 살려주세요! 항복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잘못한 걸 알겠어? 근데 내 인내심은 바닥났는걸? 잠시만요! 누가 당신의 행적을 노출했는지 알고 있어요! 말해드릴, 직접 모셔드릴게요! 멍청하진 않은 모양이군. 일어나. 자, 만나러 가볼까? 아, 오늘 노예 단스. 네 친구들을. 재밌겠다. 또 보니까 재밌어 보이네, 원신. 하하하. 아, 갑자기 또 K-pop 들으니까 씹덕 노래 듣고 싶어. 씹덕 노래. 이거 들을까? 아니 원신이랑 게임이 재밌어 보이니? 와, 와, 와. 이거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화이트 초코 잘 안 녹아. 우천. 녹아라. 아직 한 시밖에 안 됐. 부시네. 3시까지 끝난다 얘들아. 저 나 믿지? 아 살아있어. 생일 투수 살아있어. 아니야 죽었어? 죽었다고? 아니야 있어 있어 살아있어. 계시죠? 야, 이런 파트가 있었냐?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투수도 11월 12일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을 거야. 생일이 너무 좋지 않았어. 생일을 보통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일본 노래 애들은 랩이 약간 좀 우리나라 랩이랑 되게 다르지 않냐? 일본 랩이랑. 어 아직 안 잔다. 님 몇 시에 될 거임? 알지 안 잔다고. 너무 졸리면 말하세요. 제가 만들면서라도 부르겠습니다.
지금 기획? 이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 온종일 난 그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죠. 난 가까운 책방에 들려서 예쁜 시집에 내 맘 담았죠.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샀죠. 내려오는 비를 맞으며 그대에게 가는 길 너무 상쾌해. 품속에는 장미 한 송이 꽃 한 건가 그대 위한 깊은 내 사랑. 아름다운 그대를 만난 건 하느님께 감사를 이루여. 작은 내 마음 알아주는 그대가 있기 이 세상이 난 행복해. 세계 최초 빼빼로 만들면서 노래 부르기. 난 가까운 책방에 들러서 예쁜 시집에 내 맘 담았죠.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샀죠. 내려오는 비를 맞으며 그대에게 가는 길 너무 상쾌해. 품속에는 장미 한 송이 꼭 한 건가 그대의 깊은 내 사랑. 아름다운 그대를 만난 건 하느님께 감사드리루요. 작은 내 맘 알아주는 그대가 있기에 이 세상이 난 행복해. 너무너무나 행복해. Happy birthday to you. 감사합니다. 수련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바로님. 겨울 아이도 불러드릴까요? 겨울에 태어나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겨울에 태어나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겨울에 태어나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겨울. 아 고맙습니다. 언제나 맑고 깨끗해. 겨울에 태어나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은 Happy birthday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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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노래 부르니까 좀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 것 같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몇 개째지? 아유 8호님 고맙습니다. 수련님 너무 감사해요. 수련님이 노래를 좀 못 불러도 전 수련님이 너무 좋아요. 아 저 노래 잘해요. 제가 노래 못 부른다는 걸 당연한 그 전제에 깔고서 가지 마시라고요. 네가 노래를 못해도 아 말이 되냐고요. 저 노래 잘해요. 아 노래 잘하는데? 저런 말 들을 정도인가? 야 그러냐고 야 맞냐고. 아닌데 그 정도 아닌데. 오타코는 다 아는 애니 음악. 아 뭐 듣지? 내가 찐으로지거 듣는 애니 OST 이거 괜찮다. 양형도 매우 사실이래. 야 뭐가 사실이야. 분하다. 내 노래 실력 너무 저평가되고 있어. 야 이번 게 좀 잘 됐다. 여덟 개째.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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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 니들이면 근데 돈 받았는데 돈 받고 째겠냐고 어떻겠지 니들도 못 뜨면 니들도 못 째걸? 아니 생각보다 너무 만들기 어려웠어 친구와 술 한잔하고 왔습니다 아직 표절 길에 들어왔는데 밤 몰래 티브 암살 작전 개시 중이신가 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스트리머는 루팡을 못하는 직업이야 절대 못해 흔들어놨고 아 진짜 잔호방이야 씨 살려줘 강수련은 누구야 리액션 먹기? 아 리액션 먹기 어떻게 해 아니 먹기 하라고 돈 아니면 좀 배신 망주? 아니 그거는 애들 보고 싶어 하니까 하는 거지 방송단 해드릴까요? 급하게 방송하기 드르르르 이번에 근데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까먹은 겁니다 그런 적은 몇 번 있는 것 같긴 하네 나 내일 또 님들 만났는데 님들 못 알아보면 어떡해? 그럼 걸어야겠다 맨날 다음번에는 외울게요 이래놓고 기억 못해서 어려워 근데 요즘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워졌어 아, 요즘 입이 좀 늘었어. 그러니까 약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오프라인 이벤트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방을 잘 챙겨보진 않는데, 뭐 오프라인에 오는 걸 좋아해. 응.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외우기 좀 어려워.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약간, 오프라인도 자주 안 오고, 온라인도 자주 안 오는 사람. 그러니까 둘 다 애매하게 오는 사람들 좀 어렵지 그렇다 아우 이거 뭐야 아니야 그런데도 오는 사람들이 있어 엄청 많은데 은근히 그런 사람은 진짜 많아 닉네임 뭐예요 이러면은 뭐 생방은 안 봐서요 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꼭 트위치 팬이 우리 팬이 아니니까 뭐 인스타 팬이나 유튜브 팬이나 잠깐 안 본 사이에 친구의 미인점이 생기셨네요 지워지는 거죠? 네 아! 아 지나갔는데 사람 몰래 찍었던 거 어떤 방식으로든 좋아해주는 거는 좋은 거니까 하지만 제가 이름을 뭐 못 외울 수도 있다라는 거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으!
이건 뭔 노래지? 도쿄 리벤저스? 으아! 오늘은 빼빼로. 아이씨, 두 개 앞으로 있어. 녹여야겠다, 여기는. 허접, 허접이라니. 아씨, 개빡치네. 나보고 허접이라 했어, 지금? 싸우자. 어떻게 먹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먹는 거 어떻게 먹냐? 니들 먹을 수 있냐, 이거? 어떻게 니들 내 침 먹겠다. 어떡하냐.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 아니, 그러니까 순수한 궁금증이야. 아니, 좀 뭐 너무 크잖아. 뭐 칼로 썰어 먹어야 되냐 이거? 배워 먹으면서 먹어야 되나? 아니면은 뭐 빼빼로부터 하나씩 먹은 다음에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썰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잘해진다, 점점 갈수록. 내일도 방송 켬? 아니, 라이브 숙제는 아니라서 라이브는 안 할 수 있어. 내일은 보라님이랑 겨우디님까지. 3시. 그리고 아마 다른 스팀원도 있을걸? 내가 알기로? 아영도 감사합니다. 이 기계 원래 있었던 거야. 나 근데 진짜 한 4년 전에는 담이랑 같이 빼빼로 만들었어. 주님들. 맞아, 4년 전에 내가 아프리카 있고 다미가 트위치에 있을 때는 빼빼로 같이 만들었어. 근데 시작하자마자 막 손에 다 묻히더라고, 빼빼로를. 말하지, 이러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애지? 이랬는데 나중에서야 그게 방송이었다는, 방송감이었다는 거 알겠지? 그 당시에는 뭐야, 왜 저러면서 빼빼로 만들어? 이랬는데 그게 그냥 그 방송용 재미를 위한 그거였었던 거야. 그랬었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한테 자기가 나보다 요리를 잘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그 친구.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내가 더 잘하는데 아무리 봐도. 한번 해치랑 만들었었다. 그리고 한 번은 쿠랑 만들었었던 것 같고. 샌다고? 아, 씨발 뭐야? 아니 미치겠지. 아니 무슨, 아 무슨 야동도 아니고 뭐야, 왜 이래 이거. 아 진짜 존나 웃기네. 아 진짜 개웃기네. 아 진짜 아 진짜 존나 웃기네. 팀 놓치고 시발이라는 주문까지 건속은 가격이 됐네. 아 진짜 개웃기네. 아 아니 아니 뭐 됐어. 몰라? 아 난 아무것도 몰라.
얘들아 이번 거까지 하고 옷을 갈아입게. 힘들어. 이것이 편한 옷이거든. 메이드복 치고는. 그래도 어깨끈이 날 압박해가지고. 옷이 이쁜데 압박이 좀 있어서. 이게 몇 개째지? 이게 딱 반 되는 걸걸? 내가 지금 만든 게 8개고 이게 9개째고. 아니네? 반 넘었네? 만들어낸 게 15개니까. 많이 했다. 아싸. 햇배로 만들고 싶은 사람. 햇배로 재료 필요한 사람. 내일 오냐? 내가 줄게 이거. 나 이 노래 아는데? 플라네타리움? 맞나? 힘이 가요. 나는 잡고 갈 수 있다면 다 주고 싶어. 당신이 있는 곳 당신의 꿈속. 자, 야 이제 캐롤 들을 계절이 왔다. 뭐야? 원작자야? 헉! 와, 이분이 부르신 거야? 피아노까지 치면서? 와, 나 소름이다. 닭살이죠? 제목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는 빼빼로에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외국인인 척하지 마 이씨. 저 초코네 먹게 먹어요. 몰라 네가 먹어. 노래 듣고 있었는데 누가 옆에서 하고 튀냐. 아 너무 웃겨. 더 높이 가줄게. 외국인 척하지 마. I know. 오늘인데 몸매가 좋네? 가솔린은 바이어. 부원님 뭐 만들고 있냐? 궁금하네. 이럴 때 전화해서 통화하면서 만든다고 하면은, 싫어. 원래도 집중 못하는데 더 못하신다고 힘들어 하셨어.
본인 왠지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만드실 걸. 약간 이러면서. 약간 이 소리 내면서 만들고 계실 것 같은데, 맞아? 아, 감사합니다. 자, 무진아, 봐봐. 이거 되게 작은 거야, 꼬다리. 누나한테? 뭔 소리야! 얘 진짜 자꾸 그러네? 미치겠네? 빵님이님인가? 쓰지 말라고 했지. 내가 말한 거 정확해서. 왜 본이 뭐 만들고 있는데? 나 저거 안 먹을래. 그냥 빼빼가 만드는 거 아니야? 엄마! 이모 나 뱉어! 아들 아니야! 왜 그래? 아, 이모 봐. 영림이님 어려워. 아니야! 아니야! 우리서 먹지 말자. 이모 혼자 다 먹어. 김밥 맛있겠다. 아니, 이모 그러면 이거는 이모가 다 먹어. 나도 먹고 싶다. 아이. 김밥 개부럽네. 감사합니다. 더 높이 가줄게. 어 뭐야? 이랬어요 이맛에. 아 너무 크게 찔렀다. 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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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の冬来た時がありまして、暖かい目で見てやってください。왜노래교안하시네어도큐아시다너지금빼빼를보고무슨생각한거지말해말하라고말해뭐지생각했어빼빼를보고뭘생각했냐말이야정신차려정신차려아옷갈아입어야겠다감사합니다여러분귀여운메이드짱은여기까지입니다자갈고오겠습니다더높이가줄게물론저의옷을갈아입어도귀엽죠하지만좀잠옷으로편한옷으로허스카이캐슬그대입고있어요